안녕하세요. 캐틀벨 프로 한월입니다. 자, 오늘은 캐틀벨 롱사이클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캐틀벨 롱사이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싱글 롱사이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캐틀벨 더블 롱사이클을 잘하려면 싱글 롱사이클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 편에서는 제가 캐틀벨 스네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캐틀벨 스네치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일단 자유투 드릴을 알려드렸고, 자유투 드릴에서 그냥 손 팔피면서 반대손 도움 받아서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이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윙 스네치를 한 20, 30분 안에 다 배워서 스네치를 할 수 있다.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롱 캐틀벨 롱사이클도 일단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입혀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운동법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그래서 이걸 교육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어쨌든 스윙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스윙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전제라서 캐틀벨 스윙 잘하냐고 영상 정도는 무조건 보시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윙을 통해 한 다음에 높이 띄우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받습니다. 예.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받아. 그러면 이게 사실 클린 동작 한 거예요. 원래는 캐틀벨 클린이 이거야. 싱글이 이렇게 싱글 클린이 이 동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 넣는 것도 너무 어렵고 팔꿈치가 골반이 올려나가는 이 자세도 생각보다 이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손바닥 받아. 이거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스윙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클린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저클을 해야겠죠. 왜냐, 이제 원래 싱글 롱사이클 동작은 이거잖아. 클, 저크, 그리고 다시 클린, 그리고 저크. 더블로 한다고 치면 더블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더블 들어가고 저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하면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픈마켓이 했어요. 받았죠? 그럼 저크를 해야 돼. 저크는 어떻게?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골반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살짝 점프를 뛰면서 뒤꿈치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골반이 얘를 팔꿈치를 밀면서요, 캐틀벨을 밀게 돼요. 이때 이렇게 프레스를 해버리세요. 뭐, 저크를 할 수 있으면 저크를 해보세요. 밀어줘서 받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 저크 동작도 사실,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골반으로 밀어준다고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 이건 푸시프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푸시프레스 한다 생각해주세요. 오케이. 자, 어차피 이거 중량 올려나가면서 연습하다 보면 저크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하셔도 운동 효과로 쳤을 땐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오픈마켓 하고 푸시프레스, 다시 클린, 오픈마켓, 푸시프레스, 이렇게 하면은 싱글 롱사이클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이제 싱글 롱사이클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픈마켓 하고 손을 이렇게 손 넣는 이 그립 넣는 법, 이거 관련 영상 있거든요. 관련 영상 보시고 그립 넣는 법 배운 다음에 이 그립 넣는 법을 여기서 적용하셔가지고 반대손에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여기에 올려 렉 포지션 잡고 여기서 저크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좀 더 쉬워지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점점 반대손의 도움을 적게 받게 돼요. 그죠? 그럼 반대손 도움은 나중에 거의 안 받고도 거의 할 수 있게 되면은 싱글 롱사이클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순서는? 오픈만 캐치해서 이거부터, 그러면서 이게 좀 적응이 되면, 이 패턴이 좀 적응이 되면 어떻게? 반대손으로 옮겨주는 거. 이때 그립 넣는 거. 이 그립에 대한 건 관련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렉 포지션, 이 렉 포지션에서는 팔꿈치 골반이 이거 저크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싱글 롱사이클 완성할 수 있게 되고, 이걸로 24kg로 적어도 남자는 20개 20개, 여자는 16kg로 20개 2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더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더블 저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저크도 쉽지 않고 더블 롱사이클도 쉽지 않고요. 더블 테크닉은 일단 싱글 롱사이클 테크닉을 먼저 마스터하고 더블 저크를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 싱글 저크부터 먼저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블 테크닉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